2페이지죠. 자, 하기 전에 전 시간에 뭐 했어요? 아, 또다 까먹었죠. 자, 수익금 보전 등기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뭐예요? 범인계약서.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거래가액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212페이지 16번 어전 등기죠. 유증 등기가 있어요. 자,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려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유증 등기가 나왔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전 등기 확인할 게 뭐예요? 토지냐, 건물이냐, 또 까먹었다. 유증 등기가 나오면 뭘 확인해야 돼? 그렇죠. 포괄유증이냐, 특정유증이냐. 자, 포괄유증. 저희가 그러면 유증등기가 나왔을 때 앞에 포괄유증이 붙었는지, 뭐예요? 특정유증이 붙었는지, 아니면 유증인지. 포괄유증은 뭐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상속. 그러면 6조에 7조예요. 7조,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특정유증은 뭐하고 같아요? 매매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몇 조? 186조. 그렇죠. 자, 유증과 관련돼서 키워드는 뭐예요? 유죠. 첫 번째, 이제 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유. 세 번째, 뭐예요? 유. 자, 첫 번째, 유가 뭐예요? 유언. 두 번째는? 유언 집행자. 그렇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유언장이 되는 거야. 유언장. 자, 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거 개념을 잡으라고 그랬죠.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렇죠, 단독행위. 자, 유언 집행자. 그러면 이면에는 뭐가 있죠? 자, 수증자가 있죠. 유언 집행자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 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니꼴. 그러면 자, 공동신청이죠. 그럼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미 한번 확보해주세요. 유공. 자, 유언장이 나왔다. 그러면 수인의 포괄유증. 자, 포괄수증자예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요, 안 돼요? 되죠. 전원 지분에 대해서. 돼요. 자기 지분에서 왜 될까요?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원은 왜 돼요?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읽어봐요. 자, 점, 포, 거쳐. 그러니까 요게 돼야 돼. 요게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될 거는 뭐예요? 유증과 관련돼서 유증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죠? 사망시. 읽어봐요. 특별 효력 요건. 거쳐. 자, 그러면 자기가 요게 이제 안돼 있으면 자기가 이제 유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요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다. 포괄유증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 자, 그러면 자,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16번 가서 이제 갖다만 붙여봐요. 이제 16번 갑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유증 동그라미. 자, 기한 동그라미. 기한, 유증 뒤에 기한이 붙어서 안 붙어서? 붙었어요. 그만 우리가 조건과 기한은 뭐라고 배웠어요?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효력 요건. 기한이 붙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이것도 저것도 없다. 사망시. 그렇죠. 항상 저희가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이번에 포괄유증. 포괄유증 줄 쳐놔봐요. 포괄유증은 뭐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상속. 그럼 187조. 그럼 등기 없이도 맞았네. 자, 수령자 승인의 포괄, 포 동그라미. 그러면 자, 점, 포. 전원도 되고 자기도 되고. 그러면 맞네요. 자, 4번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 그럼 유공. 자, 특정 유증이죠. 그러면 일단 특정 유증부터 잡아요. 자, 특정 유증 앞에 뭐가 붙었다? 미등기 부동산이 붙었죠. 그럼 미등기가 붙으면 무슨 등기 해야 돼?
설감, 버전 등기. 그럼 특정 유전자는 포괄선계인이 아니죠. 그러면 수정자명으로 버전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상속인 앞으로 버전등기하고 무슨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전형적인 문제야. 유전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유전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 문제를 터뜨려 해서 자기가 이제 자꾸 풀어가서 익숙해지고. 그러면 자, 봐봐. 유전이 나오면 뭐예요? 무슨 유전? 포괄유전과 특정 유전. 자, 준비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숙제해가면서 문제 17번을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1번의 유증을 언니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잘라봐요. 자, 특정 유증에 포괄 유증에 특정 유증. 특정 유증 성질이 매우 같아. 매매. 그럼 등기 없이 있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다. 어때? X. 유증은 무슨 신청이? 공동 신청. 그럼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의 조건 동그라미. 조건이 보여야 되겠네. 뒤에도 뭐를 찾아서 조건이 나와야죠. 근데 사망한 날 어때요? X.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조건이 빠져서 그러면 유증자가 사망한 날. 그러면 3번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 줄 잡아봐요. 아버지도 상속권을 남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한테 가서 내 법정 상속권을 달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를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제가 뭐 학원에서 뭐예요? 짭새라고 그랬다고 경찰 비하 사건을 했다고 막 인터넷에 악플이 올라오고 있어요. 농담이라고 그랬잖아. 농담. 그렇죠? 그래서 경찰 비하 사건. 그래가지고 막 악플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번에 요거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경기관은 짭새가 아니잖아. 경찰관이 아니죠. 그럼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좀참 인간이 힘들어요. 힘들어 자체가 잠재 온갖 사람이 다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자, 상호번의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상속 등기를 거기에다 줄 잡아봐요.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직접 자 포괄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러면 상속범은 유증 등기와 그러면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걸 모르면 요걸 모르면 자기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머리에서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지우는 순간 지워지면 안 돼요. 자, 유증은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 유언. 유언으로 무상 정리하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유증은 단독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의 계약이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죠. 근데 유증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왜?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자, 원래는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거든요. 근데 유증은 좋잖아. 정말 무상으로 정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증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행위지만 예의적 정면으로서. 자, 두 번째 여기 봐봐요. 두 번째 무슨 하세요? 유언 집행자, 의무자, 수증자, 등기 권리자가 돼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럼 속전속결 유공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봐봐요. 자, 유언장이죠. 그래서 수인의 포괄수증자야. 자기 대한대 대 전원도 대왜 자기는 대?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전하는데 민법에서 공임을 보전하는 이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니까 읽어봐요. 자, 점, 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샘플 문제 대표 문제는 바로 16번 문제야. 16번 문제를 저희가 자꾸 마르고 닳도록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18번. 자 수형 등기 하나 풀어야 되겠죠. 18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번 수정 봐봐요. 자 수형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 항상 미등기냐 기등기냐 자꾸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가볼까요. 토지 수용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잘라봐요. 거기까지가 바로 주부라고 그래. 주부 독해한다면 영어로 하듯이 그 중에서 키워드는 바로 수용이야. 수용 동그라미. 자 수용은 누가 해? 국가가. 그러니까 저 뒤로 가서 단독 신청이 눈에 똑 들어와야 돼. 그래서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자 이번에 신청서의 일반적인 첨부 서면 외에 등기 원인을 첨부하는 정보로 재결에 대한 수용일 때 토지 수용에 읽어봐요. 재결서 등본. 그래서 앞에가 재결이니까 재결서 등본을 첨부해 줘야 되겠죠. 자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문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단독 신청으로서 뭐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등기필 정보도 진정성.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토지 수용의 재개를 시도를 언의로 하는 토지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잘랐어요? 자,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뭘까요? 말소. 오, 좋아요. 말소가 포인트야. 수용이 포인트가 아니야. 수용이 포인트라면 단독 신청인데 봐봐요. 수용 등기가 됐다가 실효됐어. 그러니까 실효되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권리를 잃은 사람과 권리를 얻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손잡고 가야 돼. 공동 신청.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참 재밌는 문장들이거든. 자 그러면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필요할 때 사업시행자는 절도 봐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사업시행자죠. 그러면 등기명인 상속인에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 줄쳐놔 봐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뒤로 가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아 재밌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만 따져주면 참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게 아까 18번에 4번 지문이고 그러면 맨 밑에다 요 두 개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봐봐요. 요 두 개를 구분해봐요. 자, 수용 등기 시. 자, 요 두 개를 구분을 못하고 풀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건 수용 등기죠. 수용 등기.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지금 요 수용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단독이야. 자, 그러면 수용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그러면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요 말소는. 무슨 말소예요? 직감 말소예요. 그렇죠. 직감 말소예요. 그러면 언칙이 직감 말소니까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닌 게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딱 기억해 둬야 돼. 봐봐요. 자, 저희의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그러면 이제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직감 말소예요. 처분 제한도 직감 말소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중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이거든. 요역지는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야. 성역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야.
또 하나는 수용 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때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두 가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수용 등기 읽어봐요. 단독이죠. 요걸 물어본 거죠. 원칙상 무슨 말소? 지가 말소. 그러면 자 뒤쪽을 넘겨서 215페이지. 자 215페이지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20번 문제. 20번 문제, 214페이지 20번. 자, 토지소유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에 있던, 줄쳐놔봐요. 그에 있던. 그러면 그에 있던 다음에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요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승역지와 요역지를 찾으라는 거고. 자, 사용, 보면 수용 개시일이 며칠이에요? 4월 1일이잖아. 4월 1일. 그럼 1번으로 가봐요. 자, 2017년 2월 1일 줄쳐놔봐요. 자, 상속이 언제 개시됐어요? 2월 1일. 상속이, 그러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죠. 자, 등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5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이제 볼 것도 없어. 자, 봐봐요. 1번에 가볼까요? 2017년 2월 7일 매매를 언니로 상속이야 매매야 매매.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 이루어졌어? 5월 7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무슨 말소다? 지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매매 상속을 언니로 할 때만 요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저기 건재당 줄 쳐놔봐요. 건재당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이에 걸리는 다 죽여. 그럼 밑에 무슨 건이 보여? 전세권. 전세권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소죠. 날짜 볼 필요도 없어. 소유권이 이해 걸림. 자, 2017년 5월 8일 줄 쳐놔봐요. 5월 8일. 가등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5월 8일. 수용 개시일은 언제예요? 4월 1일. 그럼 얘도 죽여야 되겠네. 무슨 말소? 지금 말소.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요 20번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아까 풀었던 몇번 문제예요? 저번 전에 풀었던 18번 문제와 20번 문제죠. 자, 그러면 그두 문제만 풀어놓으면, 자, 우리 수용 등기는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가볼까요? 자, 수용을 잃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수용을 잃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랐어요? 자, 잘랐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수용. 그러니까 요걸 수용,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럼 뒤로 가서 단독. 맞아요, 틀려요. 맞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수용을 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는 토지 수용으로. 자, 토지 수용으로. 연일이란 수용의 재개일이 아니라 수용식이겠죠. 그럼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수용 동그라미.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 쳐놔봐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취득 동그라미. 취득. 자, 취득. 동그라미 쳤어요? 예, 취득은 계약이 아니야. 계약해야 돼. 그럼 농지 취득 장점은 계약해야 돼. 유상, 무상 계약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가요. 수용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울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자, 리얼의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등기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줄잖아봐요. 이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이거든. 요역지 지역권은 살려야죠. 그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자, 수용을 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후요 잘라봐요. 그 길을 물어본 게 아니죠. 자, 토지 수용이의 재결이 실효됐대. 요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걸 물어본 거죠.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를 잃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여섯 과목이야. 그러니까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자, 수용 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일단 기등기, 미등기. 그럼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무슨 성의 확보돼? 진정성 확보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면 수용 등기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번 문제와 20번이 바로 대표 문제야. 그두 문제를 풀어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된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풀어봐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22번.
자, 똘똘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똘똘한 문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거에 틀린 거에요. 틀린 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나 잘라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 보전, 보전 동그라미, 가등기 줄 쳐놔봐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앞으로 가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에 가등기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해석이 되고. 자, 물권 동그라미,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 동그라미. 자, 가등기 줄 쳐놓고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 물권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순위 확보할 이유가 없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수 있지만, 잘라봐요.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없죠. 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1번.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의자 동그라미잖아요. 의. 가등기의 이전 등기. 찾았어요? 예. 의자가 그러면 의자가 뭘까요? 상이잖아.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국어 실력이 없다라는 거야. 국어 실력이 없다라는 게 기본 원리를 알면 다음 그 다음 단계는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국어. 그래서 국어 실력.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 자,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어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 줄 쳐놔 봐요. 그럼 이행 판결은 판결성,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플러스 강제 집행력도 있네요. 그럼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에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2단 이행 판결에서 2 찾았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2단 공단 하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행 판결 나오면 2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가보실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잘라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거후 허가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여기가 포인트네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서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신청서의 토지 허가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 지정이 지정됐다 다시 재지정이 되더라도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그러면 전원은 돼안 돼? 돼요. 자기는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서 줄건 아이 돼? 모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두가 전원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자 건축물이 여러 동이래 한 동이래? 여러 동.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거죠. 건축물이 여러 개니까 보전 등기도 여러 개. 그러면 보전 등기도 그 수만큼 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참 좋은 질문이죠. 그건 전부 기출 문제들이야. 횟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자, 218페이지 25번 한번 풀어봐요. 자,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1권은 보셨어요? 예,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1번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차 나와봐요. 그러니까 키워드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 동그라미. 그래서 취득. 취득을 툭치면 계약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해야 돼.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필요하지 않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소유권 일부를 줄쳐놔요. 맨 앞에 소유권의 일부 줄쳐놨어요. 자, 일부를 일부 동그라미 쳐놓고 소유권을 두 자로 건져봐요.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지분. 그럼 뒤에 이제 지분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봐요. 맞아요? 맞네.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오케이. 자, 3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등기된 잘라봐요.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을 생각해야 돼.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강생 분 중에 자 뭐요 명언을 하나 저한테 던져준 게 있어요. 자 뭐요 하나는 한 번은 에로꺼 둘이면 뭐요 둘이면 괴로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딱 전시해 주는 거야. 지금 봐봐요. 혼자 가서 저 도서관에 짱 박혀 있다. 그러면 에로운 거야. 그래서 편식을 하게 돼. 그래서 끝까지 선구초는 학원에 끝까지 나오는 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지금 도서관으로 짱 박힌 사람이 이제 요번 주 보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알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하고 요번 주에 제가 비교해 보니까 서서히 알듯 알듯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도서관에 짱 박혀서 공부를 할것 같아. 안 돼. 혼자 있으면 외로워. 잘안 외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학원 이상이니까 2인 이상이잖아요. 여러 사람이죠. 근데 비율 맞춰주기가 좀 괴로워. 그러니까 뭐에 괴로운 거야.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야. 배려하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서 뭐다 저기 도서관에 짱 박혀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에 나와서 부대끼면서 하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봐요. 끝까지 버텨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끼끗해봐야 며칠만 버티면 돼요. 65일만 버티면 돼. 그거 못 버텨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뭐예요? 문을 팍팍 닫는 사람들을 이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더불어 가는 사이야.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끝까지 버텨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그러니까 65일만 배려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 수강생 입장이라면 이 입장이겠어요. 왜? 저 사회에서 이렇게 학원에서 만났으니까 얼마예요? 사회 친구도 뭐 동생이든 친구든 하나 건져가는 것도 이것도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고요. 편식을 하게 돼 있어. 도서관에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뭐안 듣는 사람이 다 뭐예요? A라는 것은 있으니까 뭐예요? A라는 것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학원에 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어려웠을 때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뭐에 끝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공부하면 저는 세 사람 정도만 사귀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뭐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많은 분도 서로 배려가면서 좀 살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1번 봐봐요. 3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등기된 혼인신고했어 안 했어? 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할 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한 번만 따져보자고. 저 건물만 만자 동그라미. 만자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건물만 소유권 줄 잡아봐요. 소유권 밑에다 써봐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써요. 자,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럼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4번에 공유물 줄 잡아봐요. 공유물은, 그러면 공유물은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그럼 툭 치면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겠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자, 이번에 키워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줄쳐놔봐요. 등기필 정보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줄쳐놨어요. 등기필 정보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그럼 앞에 진정성이 확보된지를 하나 보고.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그 등기 의무자죠. 근데 예외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원칙 제공할 필요가 없죠. 예외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야 줘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가봐요. 성사한 의무자의 권리자야. 권리자. 권리자는 절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권리자니까 의무자는 제공해줘야 돼. 의무자는 면허병. 정답은 몇 번? 4번. 얼마나 좋은 문제야. 그렇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자, 요즘 뭐, 요즘 저한테 뭐, 일단 뭐, 인간에서 뭐, 저한테 불만 있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자, 뭐요? 자, 우리 보통 선생님들은 누가 문제를 풀어줘요? 선생이 풀어주잖아. 선생이 풀어주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 저는 뭐부터 풀어요? 문제 풀어보라고 그러잖아. 그럼 먼저 풀어보라니까 뭐예요? 문제 풀이가 어렵지 않느냐?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뭔지. 그죠?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저만 열심히 풀어보니까 어때요? 저만 실력이 쭉쭉쭉쭉 늘더라고. 쭉쭉 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맞출 수가 없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100에 100명은 다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다 효과적인 방법이 요걸 해봤으니까 요거 문제를 우리가 하는 거죠. 봐봐요. 26번 제가 봐봐요. 27의 기출문제인데 제가 혼자 풀어볼까요? 얼마나? 그러면 거기에 다 끄떡끄떡해. 봐봐요. 민법상 조합 잘라봐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 신청 부부 적격자네. 그 자체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저희가 농협협동조합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법인이니까. 그럼 요 1번을 딱 할 때 등기 신청 부부 적격자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2번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잘랐어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럼 뒤에 걸 물어본 거야.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출천해봐요. 그러면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 그럼 수용은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럼 깨끗한 걸 받고 싶어?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거.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그러면 부동산을 위한 처분 제한 등기란 볼 것도 없어. 언제나 무슨 말서다? 지금 말서야. 단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야 돼? 부동산을 처분 제한 등기 이게 빠져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네. 자, 3번에 멸실된 건물 줄쳐놔 봐요. 멸실된 건물을 세자로 건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툭치면 표제부가 기울어야죠. 자,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 1개월. 맞네요. 1개월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개월. 근데 1개월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 이제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 토지. 이거는 누구예요? 을 건물이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현아.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또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있죠. 뭘까요? 농작물. 근데 수목은 부합돼야 안 돼? 되죠. 근데 근원이 있다면? 안 되죠. 근원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건물이 어느 날 멸실해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 1개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나쁜 속담 중에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제일 나쁜 속담이야. 그렇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는 거예요? 좋아해야지. 그렇죠.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되잖아. 그러면 좋아하고 나서 왜 사촌이 땅을 샀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자기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왜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봐봐요. 이 사람이 멸실 등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왜? 멸실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에 뒤에 뭐가 보여? 대의. 그렇죠? 대의가 보인다는 거야. 자, 5번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5번에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규약상.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등기가 있죠. 그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관리사무실 내꺼내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어. 그럼 표제부를 폐지가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등기를 개설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때 그러면 특징은 어디로 가 있어?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계약상 공용분을 폐지했어. 그럼 보전 등기를 빨리 해줘야 돼? 천천히 해줘야 돼? 빨리 해줘야죠. 왜? 빨리 안 해주면 법적 공백 상태가 뚫리거든. 그러니까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요 지체 없이가 바로 28회 때도 뭐요? 활용해서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5번에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소용 재개를, 재개로, 재개를 시효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물어본 거죠? 말소를 물어본 거죠. 말소를 물어본 거죠. 말소는 권리,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 근데 뒤에 단독 동그라미. 단독. 그러면 이제 부정이 나와야죠. 겉에 가서 없다. 이랬으니까 맞지. 있다. 그러면 틀렸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행위를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10명 중에 99% 선생님들은 그냥 뭐 이렇게 찍어줘서 풀어주거든. 풀어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7번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예, 자꾸 잘라줘. 답이 나왔으면 3번은 읽지 말라고 자꾸 습관을 들이라.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자, 2번이 나왔으면 2번 찍고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시간이. 자, 그러면 봐봐요. 합의 등기 절차 나와봐요. 합의 등기. 자, 합의 등기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수적 소유. 그죠. 합수적 소유. 자, 한번 읽어볼래요? 합유. 이게 합의야. 합수적 소유기. 자, 합수적 소유가 뭐예요? 합의가 돼요. 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손숫자야. 자, 손숫자예요. 손수. 그러니까 손수. 그러면 합의를 그려볼까요? 여기 합의 재산이야. 합의 재산.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손이 두 개니까. 그렇죠. 손이 두 개니까. 여기 뭐예요? A. 여기마다 B. 여기가 C라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손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합의. 됐어요. 그러면 전부 미쳐. B도 전부 미쳐. C도 전부 미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합의 지분은 따로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의라는 등기만 해주면 되지. 합의라는. 그러면 합의 지분은 전부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A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다시. 그렇죠. A 다시. A 다시가 돼요. 자, 요즘 누구나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엊그제 뭐 일요일날 특강 전화가 아버지 저 특강 끝나고 들어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네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뭘 암시해요? 그랬더니 뭘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 힘들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어요, 엄마. 그렇죠? 더 열심히 뛰고 놀지 말고.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저 이자 안 데려도 되겠습니까? 이 소리거든. 이자 거기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이자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였는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힘드냐? 조심하고 마스크 열심히 끼고 다니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 예. 또 한번 그러면 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틀리잖아요. 이 손자가 무슨 숫자예요? 선수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에서 상속이 안 되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가요?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일단 상속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건조당 설정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합의 지분, 공유 지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공유하고 합의의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만남. 만남이 뭐 있어요? 만남은 두 가지가 있어. 우연히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 있어. 그럼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이게 공유가 돼. 공유. 나 가다가 끼워줘 그러면 공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출발부터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그럼 필연적으로 만나면 이때는 뭐예요? 바로 합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약하죠. 그럼 지분에 탄력성이 있어.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공유물 처분은 각자 할 수 없죠. 전원이잖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공동단독, 공동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 지금 내가 죽어 있는 뇌를 깨워주는 거야.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강사들이 뭐예요? 우리 수강생들을 능력을 뭐다 자꾸 도태를 시키고 있어. 도태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사들이 인기 있는 강사야. 인기. 그러니까 찍어서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올해 뭐예요? 올해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올해 어려울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도태가 돼야 돼. 도태. 강사들도 다 도태가 돼야 돼. 도태가 돼. 진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도태가 돼야 돼요. 도태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필요한 적으로 만나서 합의요. 그렇죠? 인적 결합자 강해 약해.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공유의 합의예요. 합의야. 필연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족. 가족이 뭔데요? 그래서 또 족발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맛있는 족발. 그래라 또.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합의는. 그러면 봐봐요. 이게 공인제한 문제 봐요. 자,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 재산 형태는 공유다. 어때? X. 목적의식이 있어서 만났잖아. 그럼 공유다 합의다. 합의.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1번에 아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민법상 조합. 그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아니죠. 법인이 아니니까 어때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공유 합의야. 합의.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맞네요. 이번에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 비율에 기록해야 된다. 지분 비율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2인이 합의자 1인이 사망했대. 사망 동그라미. 그럼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돼. 상속이 된다면 이전일 텐데 상속이 안 되니까 변경 등기. 그럼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변경 등기가 있어야 돼. 자, 4번에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지분을 처분했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전이 아니라 변경 등기야. 그러면 이전 신청할 수 없다. 맞네. 공유자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공유자 안 미쳤어요. 여러 사람이죠. 공유자 전원이 소유 관계를 합의로 변경한대. 변경 계약은 등기 언의로 변경 등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공유에서 합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유하고 합의가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자, 만남을 생각해봐. 내용적으로. 이 내용이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우연히 만났다. 공유. 그럼 합의는 뭐의 줄임말이죠? 합수적 소유. 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선수. 그럼 손을 대고 되면 전부 미치거든. 그럼 합의 등기시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도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 그럼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다? 변경 등기. 오케이. 자, 27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22페이지, 221페이지, 30번 공유관계 줄 전화해. 공유관계. 그러면 공유와 합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 직신이 왔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자, 설명 중 틀린 거 어떤 거? 틀린 거. 그럼 2번 가니까 공동, 3번도 공동, 4번은 단독, 5번은 공동, 정답은 4번. 그렇죠. 이렇게 직신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직신이.
자,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죠. 그러면 문제 찾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직신이 오면 진짜 이제 하산화도 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틀린 것은. 이것은 1번을 정의해봐요. 여섯 자로 건져봐요. 네, 이게 상호 명의 신탁이야. 오케이. 완벽한 거야. 상호 명의 신탁은 29에 대해 상호 명의 신탁의 공동관계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유관계 한 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의 명의 신탁 해지를 언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서로 주고받는 게 상호 명의 신탁이죠. 몇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 그러면 또 하나는 상호 명의신탁,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뭐 된다? 제외. 그거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서야 돼. 이 지문으로 봐서. 자,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봐요. 그러면 공유물 줄 쳐놔봐요. 공유물은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들어가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죠. 공유물 분할은. 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여러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그럼 뒤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공유자 1인의 지분 표기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때 X 포기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도 어디가 포인트예요? 공유물 분할. 그러면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공동. 정답은 4번. 그래서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33번 신탁 등기와 뭐예요? 무조건 출제되니까 일단 한번 풀어봐요. 우리 이미 안 배운 거는 아니잖아요. 자, 보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풀때 자기가 쓸 필요 없이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상기를 해놔라고. A가 B한테, B한테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줬죠? 이전 등기. 요거는 이탁자의 수탁자예요. 이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가 되죠. 하사를 한방더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이죠. 이게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그러면 사살이 누구한테 날라갔어요? 서탁자.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바로 누구의 수탁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했으면 하살이 몇 방? 왕, 동시에 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 달라요. 가짜.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로 처리돼. 그래서 일건. 일건으로 처리해.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고, 동일한 신청은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 거기까지 그림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산이 대등하게 가짜.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법정 성질은 뭐 읽어봐요? 주된 계약이야. 주된 계약이죠. 그럼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자, 수인의 신탁 재산. 요걸 이제 신탁 재산.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원 보상신. 신이 뭔데? 신탁 등기. 합의 지분은 나눠질 수 없잖아. 그러면 합의는 전원을 등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 이제. 쭉. 주등기. 그러면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 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 농지 지적자격증명의 대상.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접근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했어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신탁이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변경 등기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맞네요. 하나의 순위번호가 돼야죠. 다 살펴가. 대등하게 가니까. 자, 별개의 순위번호야, 하나의 순위번호야? 하나의 순위번호. 신탁 재산에 속하는 줄 알아봐요. 신탁 등기는.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누가 돼서? 수탁자.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동그라미.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 맞아요? 틀렸죠.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자 신탁의 가등기 돼야 한대 되죠. 그럼 하설은 그러면 두 방이죠. 같은 방으로 가 한 방향으로 가 같은 방으로. 그럼 저 밑에 1건 1건 신청 정보 맨 밑에 찾았어요? 1건 1건이 뭐라는 거야? 동일한 신청서죠. 그럼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얼마나 재밌냐 그래. 한번 생각.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올해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자고. 이제 처음에 풀 때는 생각이 없어서 풀었지만 이번에는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36번을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36번 문제 자 풀어보세요. 이제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돼. 36번 문제 요거 하나 풀고 쉬었다 들어갑니다.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찍더라도 1, 3, 5에서는 찍어서는 안 되겠죠. 몇 번에서 찍어야 돼? 2번하고 4번에서. 자 2번은 하나의 순위번호죠. 근데 4번은 각기 다른 순위번호. 정답은 4번. 그렇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두 개에서 만약에 1번, 3번, 5번에서 찍었다. 그럼 추하게 틀린 거야. 자, 1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틀리는 것도 있고, 추하게 틀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추하게. 그러면 1번에 툭 치면 합의로 가 있어야 되고, 2번은 하나의 순위번호, 4번, 3번은 툭 치니까 동시에 가 있어야 되고, 4번은 역시 틀렸고요. 5번은 툭 치면 1건, 1갈. 그러면 이제 자주 풀다 보면 키워드가 툭툭툭툭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을 항상 신탁 등기는 요 그림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한매 특약 등기 하나 풀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